안녕하세요. 언니 젤리 없죠? 먹는 젤리? 네. 왜? 먹고 싶어서. 민트 줄까? 민트? 네, 민트라도 먹을래요. 아, 새콤달콤을 갖고 왔는데 새콤달콤 아니야? 녹았다가 굳어서 종이가 너무 안 떨어져요. 하나? 저거 아직도 감사합니다. 황현 PD님 이발하셨나? 어, 네, 맞아요. 네. 예쁘네요. 우와. 난 몰랐는데. 나 원래 이런 거 진짜 잘 못 알아보는데 뭔가 딱 스타일이 바뀐 느낌이었어.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이발한 거? 어, 이발했구나. 어, 매워. 어우, 매워. 맵긴 맵네. 아, 맞다. 오늘 상남자 템 리뷰쇼지. 뭐 사는데? 아, 그거. 그냥 내가 할게. 준비 잘 되고 있니? 콘서트요? 응.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규정 안 해주니까. 열심히. 내가 들어가서 그냥. 네네. 아니면 그냥 거기서 해봐봐. 무슨 소리예요? 이거 했는데 안 된 거야? 와, 영화권을 줘. 다시 와. 내가 해볼게. 돈 좀 내. 어, 얼굴 자랑 중이야? 얼굴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제 얼굴이. 무슨 말이지? 어? 대 러블리즈 막내 아닙니까? 막내가 벌써 27살이에요. 오빠 사주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언제요? 프리할 때. 프리할 때? 뭔 프리? 프리랜서. 아, 프리랜서 할 때. 뭐래요? 프리 하라 그랬어요? 어, 하라 그랬어. 어, 그 사주에서? 전 말고? 사주에서? 사주. 어, 오빠는 이런 뭔가 정보 전달을 해주는 직업을 할 거라는 그런 거 나와 있었어요? 잘 맞았어요, 사주? 나 그런 건 모르겠고, 나 그냥 그때 코로나 때라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그냥 이렇게 갔는데. 알아보셨구나. 아니, 그 사주를 처음 보는 거니까 어떻게 보는지 모르고 그냥 생년월일 드린 다음에 소파에 그냥 이러고 앉아있어. 아무 소리도 안 내고. 딱 한 시간 내내 혼자 방 얘기를. 어, 그쵸, 그쵸. 이거는 이렇고, 이렇게. 어, 어. 근데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이렇게.
관전 재미예요. 응. 아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얘기하는 거 방해하면 안 되겠냐 보다. 어. 그래서 이렇게 쭉 듣고 있는데 이제 물어보고 싶으신 거 없냐고. 어. 보통은 이거저거저 막 이거 그쵸, 이거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물어보는데 왜 질문이 없냐. 네네. 아 그 제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떠냐 했더니 지금 회사랑 나랑 궁합이 환상적이래. SBS가 회사인 거예요, 오빠는? 그치, 난 SBS 다니고 있었으니까 환상적이다. 네. 그 불이 엄청 많고 사주에 8개 한자 중에 불이 4개나 있다. 그리고 불이 많구나. 불이 많고 뭐가 있다 그랬지? 흙이 있다 그랬나? 그런데 이제 회사가 물과 나무가 되어주는 것이라 환상적인 궁합이다. 그래서 그만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회사랑 잘 맞으니까 계속 다니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지금이 딱 그 운이 바뀌는 때라 이제는 나오면 물과 나무가 막 쏟아질 거래. 우와 근데 실제로 나하고 엄청 그래서, 바빴잖아요. 그래서 오빠. 나오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그러냐. 신기하다. 회사도 물어봐요? 어느 회사인지를 알아서 그 회사는 예를 들어 어떤 사주인지 물어보지 않았어. 그냥. 근데 회사가 그러니까 그게 많은지 어떻게 알지? 스부스 물순가 그게 물순. 수부수. 수부수. 물은 생명이다. 그게 물이었구나. S가 두 개나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랬지? 불이 되게 많은데 아주 강한 불들을. 가까이 하면서 폐암 같은 불들을 가까이 하면서 일을 잘 해왔을 것이다. 그치. 태양들을 이렇게 뭔가 회사와 연결하는 느낌? 한 시간 동안 얘기해 주셨는데 기억나는 게 많이 없으신가 봐요. 아니 그리고 좋은 것만 기억나. 나쁜 것도 얘기해 줬어요. 태양 말고 태양. 그래가지고 정용국 7년 동안 빛나는 태양. 그래서 태양들 때문에 내가 그렇게 불처럼 안 느껴졌을 수도 있다. 원래는 불이다. 그래가지고 맞아 뭔가 막 불 같은 느낌은 아니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오빠 사주 얘기하고 있었어. 왜? 궁금해서. 너 사주 봤어? 아니. 근데 오빠 사주 보면 직장운도 보고 연애운도 무조건 보지 않아요? 연애운은 그냥 그분이 얘기해줬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뭐래요? 뭐라 그랬지? 48세 전에 못 가면 절대 못 간다고 그랬더라고. 얼마 안 남았네? 48세 전에 못 가면 못 갑니다. 48세? 그거랑? 근데 아니야. 오빠 지금 47세잖아요. 근데 다들 시한부네. 나 또 그 얘기는 할 수 있겠다. 용하다라고 하시죠. 근데 한번 왔었죠, 오빠도 근데 30대 때. 뭐가 와? 그 결혼 운이 있었는데 오빠 놓친 거죠. 얘기는 하더라고 뭐 여기 결혼 강했고 여기 결혼 강했고 여기 결혼 강했다. 그때 실제로 만나시는 분이 계셨고? 뭐 있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예, 예. 놓친 거구나. 48세? 48세 결혼하면 오빠 진짜 근데 멋있을 것 같긴 해. 뭐가 멋있어? 그냥 뭔가 그 노년? 그럼 노년의 결혼식? 노년의 결혼식? 황혼의 약간 좀 영혼 결혼식 느낌. 영혼 결혼식 느낌으로. 진짜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쉬운이지 그냥. 그 약간 두 번째도 아니고 첫 번째가 48세면은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 먹어도 돼? 숨 쉬듯이 무리하네. 이게 주고 싶은데 언니 늘러 붙어가지고 목 안 까질 텐데. 종이 까서 먹어야 될 텐데. 그래서 나도 먹다 포기했어. 좋지 않아. 먹자. 종이 먹어도 될 거야. 먹다 보면 종이 걸러져 입에서. 입에서 걸러져. 똥으로 나오겠지. 아니 똥으로까지 목구멍으로까지 안 가도 돼. 그래 걸러진 지 한번 얘기해 줄래? 그럼 먹어보고. 나도 그럼 먹어야겠다. 밥 안 먹었어? 나 먹었어. 대충. 응 대충 먹었어. 근데 저 진짜로 다이어트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너무 힘드네요. 어제 양갈비 먹었잖아. 맞아요. 그렇게 해놓고 어제 양꼬치를 먹긴 했지만 칭따오라? 네.
나도 어제 양갈비 먹었는데. 아 진짜? 어. 지혜 뭐 하다 왔나 보네? 아니요 저희 끝나고 뭐 해가지고. 아 끝나고 뭐 한다고? 합주 있어요 합주. 오늘 촬영 있어서. 밤 11시에 합주합니다. 안타깝게 저희 때문에. 아이돌 스케줄로 돌아갔네 그지? 라디오 하고 밤에 또 뭐가 있고 그지? 좋죠 행복해요. 응? 행복해요. 행복해요. 표정이 이상한데? 최면 어? 최면 내는 것처럼. 응, 빨리 하고 싶어. 빨리 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야? 뭐야? 이렇게 왜 사람이 부정적이어졌어요? 어? 아, 빨리 하고 싶어. 이게 뭐야? 아니 상남자탱 리뷰 쏘. 리뷰 쏘? 먹고 있어서. 빨리 하고 싶어. 이거 재밌을 것 같아. 맞아 재밌을 것 상남자 같아. 상남자템이면 잘 모르는 거 아니야? 잘 모르죠. 우린 상남자가 아니고 우린 상여자니까. 그래서 알아가는 거죠. 아 남자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근데 여자가 남자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살아가는 걸까요? 근데 보통 내가 남자들... 옛날에 들었는데 그 연애 결혼하면 아니 중매 결혼하면 5% 정도 알고 결혼하는 거래. 서로. 서로 속이고 결혼하는 거네요. 네. 연애 결혼하면 그러니까. 7% 정도 알고 결혼하는 거래. 진짜? 오? 서로를? 서로를? 한다. 그러니까 같이 살아봐야, 살아보면 부부가 되면 얼마만큼 알게 될까? 그래도 100은 모르겠다. 한 50? 한 10 알게 되지 않을까? 아니 결혼을 해도 그게 오빠 한정 아니에요? 오빠 너무 여자한테 곁을 안 주는 거 아니에요? 결혼했는데도 곁을 안 줘? 결혼했는데도 오빠 그렇게 비밀이 많아. 어, 그 비밀이 많아? 10%면 너무 적은 거 아니야? 비밀이 많아. 100중에? 아무것도 없는 거지 비밀이 많은 게 아니야. 응용해! 너 무슨 희롱이 같이 얘기하냐? 어? NPC처럼 옆에 있다가 먹 쪽쪽 빨 달고 음흉해! 어? 아 진짜? 오빠 그러면 오빠 결혼하시면은 아내분이랑 트름이랑 방구랑 이런 거 다 틀 거예요? 아니면 아, 나 궁금해 궁금해 어. 계속 끝까지 뭔가 그 지킬 거예요? 뭔가 이 처신을? 지켜야지. 어 근데 막 배가 너무 아파. 그 화장실 갔는데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화장실이 방음이 되겠지. 어, 화장실에 방음벽 설치하실 것 같아. 비밀의 방. 어 문에다가 방. 이렇게 다 붙여가지고. 방음 부스. 아 너무 불편하겠다. 근데 어차피 나중에 좀 나이가 이제 더 늘면 어쩔 수 없이 생리현상 같은 건 좀 조절이 좀 아, 과약근 이슈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부두둑하고 그냥? 네. 말 이슈? 어, 그럼 어쩔 수 없지. 그 정도 되면은 그래도 한 서로 50%는 아는 사이겠죠? 아, 50%는 알지 않을까? 그 정도 정도 나이를 같이 먹고 살면? 그때 가면 고함 요강 같은 거 있지 않을까? 고함 항아리 말고? 고함 요강? 좋은 아이디어 상품 아닌가요? 그, 보통 어, 고함 요강? 네, 보통 이제 집에서 화장실 가고 특히 연애하고 막 이럴 때 네. 보통 막 물 틀어놓고 샤워기 네. 어,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그쵸 노래 관중, 틀어놓고 예, 어떻게든 그렇게 하는 경우 있는데 고함 요강 고함 변기 아 그 거기 안에 싸면은 그 소리도 다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고함 그, 항아리처럼 그, 거기 그거는? 고함 항아리처럼 어쩐다 예. 뭐 될까? 노이즈 캔슬링 어 하고 그건 어떻게 버리지? 아니 그건 요강이 아니라니까 변기 아 변기 변기의 그런 기능이 아, 있는 거지 고함 변기? 아, 요강이라 하셔가지고 노이즈 캔슬링 변기 어, 괜찮다 괜찮지? 어. 필요하지 않나요? 특히 진짜 요즘처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좁은 집에서 연애를 한다 네. 뭐 원룸에서 시작했다 네. 그러면 사실 화장실이 이슈가 좀 괜찮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괜찮지 않나요? 대신 맞춤으로 해야겠네 왜냐면 소리가 세면 안 되니까 엉덩이 이슈가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기술이 많이 발달하고 그러니까 어 진짜? 정말 좋은 아이디어 아닌가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서비 리뷰하겠느라고 상남자 템 리뷰쇼 어. 상남자 그냥 끼는 거죠 너무 웃기다 유튜브에서도 진짜 하실 수도 있겠네 그런 그쵸. 게 나오면 제가 한번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많이 났어요. 껴보겠습니다. 데시벨 측정기 옆에 대고.
나랑 한 달도 안 먹어요. 많이 먹어. 잘만 먹어지는데. 아니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웬일이야? 나 오늘 좀 늦게 출발했다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길이 안 막혔어. 이거는 눌러붙어서 튀어나왔네. 종이 맛있니? 아니 종이 다 떼어먹었는데 이거는 심지어 눌러붙어서 튀어나왔어요. 아 진짜 새콤달콤 너무 맛있지 않아? 나 이거 진짜 저 밥 먹고 왔어요. 아, 새콤달콤 이렇게 오래가는구나. 서브웨이 내가 어렸을 때 나온 과자인데. 과자 아니고 젤리. 차에서 서브웨이 먹었는데 요즘 이렇게 서브웨이가 맛있냐. 서브웨이 로스트 치킨? 야스. 맞아? 야스. 그건 정말 맛있지. 로스트 치킨의 그 치킨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할까? 너무 부드러워. 저는 로스트 치킨에 치킨이 아닌 거 아니야? 알고 보니? 로스트 옛날 매점 이슈. 어떻게 드세요? 로스트 치킨에 저는 그 어떻게 성재정식 말했어요. 로스트 치킨? 응. 나는 할라피뇨 빼고. 왜 빼 할라피뇨? 할라피뇨 방송하려고 그러면 또 MC 입장에서는 약간 냄새 날까? 네, 그럴 수도 있으니까 좀 깔끔하게 양치하면 되잖아요. 저는 그리고 그 무소스. 무소스? 노소스. 안 한다고요? 소스 없이. 진짜? 그 로스트 치킨 특유의 향이 거? 있고 그다음에 후추 소금도 안 뿌려요? 안 뿌려 안 뿌려. 진짜 완전 후추 뿌려 먹으면 진짜 맛있다. 거기다 그리고 오믈렛 넣고 계란. 계란 냄새 나겠다. 거짓말 친다 그러는데요 사람들이. 뭐가? 나 소스 원래 잘 안 먹어. 그냥 소스. 샐러드 먹을 때도 소스 잘 안 치고 그냥 생채소. 뭘 먹고 이렇게 살이 쪘지? 그러니까 나도 궁금해. 보면은 되게 건강하게 먹고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으신단 말이에요? 밤에 먹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중계 끝나고 그리고 예 네, 그리고 밤에 이제 그 그러니까 로스트 치킨을 시켜도 그것만 딱 먹지 않고 항상 뭐가 같이 있어요. 사이드. 예를 들면 로스트 치킨 샐러드도 같이. 어? 따로 포크로 먹는 맛이 있어. 아 샌드위치도 대로 먹고 또. 그렇죠. 후식으로 쿠키도 먹고. 몬스터 쿠키. 그건 후식 디저트 있어야 되지 않나요? 있어야죠. 미우새를 진짜 한번 봐봐야겠다. 쿠키가 같이 배달되면 묘하게 일부 반 정도는 뜨끈하고 반 정도는 또 그냥 바삭하고 그 맛이 있어. 디테일하다. 어? 나는 오늘 할라피뇨 많이 피클 많이 했는데요. 피클도, 나 피클은 빼는데. 피클도 빼는. 난 피망 올리브 빼. 아 진짜? 나도 올리브는 빼. 피망 올리브 빼고 피클 많이 할라피뇨 많이 앙상추 조금. 조기 먹을래? 오프닝부터 뺄게요. 이번 주 금요일 오프닝입니다. 원 숙보 서울시 나는 솔로 열린다. 외로운 겨울을 보내기 싫은 솔로들 귀 쫑긋. 안녕하세요. 2024년 10월 25일 금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가인조건 우리 사랑하게 됐어요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은 서울시 나는 솔로 열린다. 외로운 겨울을 보내기 싫은 솔로였습니다. 나는 솔로 인기가 계속되면서 절에서 커플 매칭을 하는 나는 절로가 히트쳤잖아요. 이번엔 서울시가 미혼 남녀 100명의 만남을 주선하는 나는 솔로 서울시판을 연다고 해서 화제입니다. 참가자들은 한강 요트 투어를 할 수 있고요. 레크리에이션, 게임, 1대1 대화, 게임과 미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짝을 찾아가는 건데요. 매칭된 커플에게는 데이트 비용까지 제공합니다. 겨울을 외롭게 보내고 싶지 않은 베텐러들에게 구미가 당기는 행사일 것 같은데 아쉽지만 99년생부터 85년생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70년대생들은 포기하시고요. 85년생? 유희관 되네요. 유희관 딱 86이니까. 넉살, 아, 넉살 입으나면 좋죠. 그 다음에 없네요. 예. 자, 아무튼, 예전에 2012년인가 솔로 대첩이라고 여의도 공원에서 비슷한 거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솔로 남자들만 우르르 나왔었죠. 남자들만 가득.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너무 기대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고정 게스트들이 코너를 바꿔서 진행하는 배텐 체인지 데이를 하는 날입니다. 상남자 이섭 대신에 재란자매의 유지혜 씨, 정리인 씨와 상남자 토크를 나눠보겠습니다. 퀴즈가 아닌 다른 코너에서 두 분이 또 어떤 재미를 보여줄지 궁금한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배텐은 녹음 전과정이 땡카우 TV,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에서 생중계됩니다. 녹음 시간 맞춰 들어오세요. 본 코너 전에는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선언이 있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프리선언입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김밥마리님, 새벽 날씨가 엄청나네요. 롱패딩 계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배디는 롱패딩만 입으니까 외투 고르느라 골치 아프진 않겠어요. 그렇죠. 겨울은 사실 롱패딩 하나 있으면은 침낭처럼 매일매일 소화해도 누가 컴플레인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한 두 벌 정도 입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는 이제 좀 냄새 안 배는 걸로. 1942님, 알바 출근 시간이 아침 7시로 바뀌었어요. 일찍 자느라 배텐 본방은 못 듣고 출근길에 팟캐스트로 배디 목소리 들으면서 다녀요. 새벽에 하늘색이 멋지더라고요. 배디도 하늘 보고 다니세요. 지금까지는 하늘색이 예쁘긴 한데 나중에는 이제 아침 7시까지 출근할 때 그냥 하늘, 밤하늘이겠죠. 예, 아무튼 지금 가을 날씨를 많이 즐기시기 바랍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건 뭐 좋죠. 유중열님, 배디는 만약에 아침에 모닝콜 시간보다 30분 일찍 눈이 떠지면요. 시간이 애매하니까 그냥 일어나나요? 아니면 30분이라도 더 자나요? 무조건 더 자야죠. 예, 억울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게 그건데. 무조건 잠을 청하면. 근데 잠이 안 오면 그 진짜 열받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눈 감고 30분 동안 누워있다가 일어날 때. 6049님, 입사한 지 1년이 됐어요. 입사 동기들과 작게 축하 파티 겸 저녁 먹었습니다. 직장에서 좋은 동료들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그렇군요. 좋은 시간 보내셨네요. 친구보다 힘이 되는 이름이 사실 동기죠. 살다 보면 아마 느끼실 겁니다. 이전에, 입사하기 전에 사귀었던 친구들보다 지금 동기들이 정말 든든한 지원군이 됩니다. 저는 이제, 없네요. 예. 그래도 동기들 많이 나갔어요. 예.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네. 소리 안 들어갔죠? 뭐? 꾸르륵 했니? 네, 안 들었어. 다행이다. 마이크 테스트 한번 할게요. 자, 꾸르기 인사해. 안녕하세요, 지혜입니다. 네. 예인입니다.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멋진다. 평소 호기심이 엄청 많은 그녀들 유지혜 씨, 정예인 씨와 궁금해도 안 궁금한 척하는 상남. 아, 다시 할게. 안 궁금한. 궁금했죠. 안 궁금한. 약간 제주도 사투리 같다. C를 괜히 넣네. 안 궁금한. 안 궁금맨. 평소 호기심이 엄청 많은 그녀들 유지혜 정예인과 궁금해도 안 궁금한 척하는 남자 배성재가 배텐에서 상남자의 추천템을 겉핥기로 리뷰해 드립니다. 상남자템 리뷰쇼 추천 있어? 이때 있어. 리뷰쇼 발음이 안 되지? 리뷰쇼. 거침없는 발언 뽐낼 때가 있는 상여자 두 분입니다. 러블리즈 지혜 씨, 예인 씨 어서 오세요. 둘, 셋.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지혜 예인입니다. 예. 체인지 데이 주간을 맞아서 고정 게스트들이 코너를 바꿔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디오에서 많이 하는 거죠. 처음 해봐요. 네. 맞아요. 대태는 처음으로 해봅니다. 아, 저희 좀 전에 하지 않았나요? 뭐 했죠? 한번 하지 않았었나? 모르겠는데요. 딴 라디오 가서 하신 거 아닐까요? GSC 말고 아무도 기억을 못하는데요. 딴 라디오 가서 DJ를 바꿔서 하셨나 보네요. 처음 하지 않았나? 예. 자, 청취율 조사 기념으로 저희가 하는 거고요. 아, 옛날에 했어요? 전 전혀 모르겠네요. 대타를 했던 거 아닐까요? 더잡 퀴즈쇼 말고 그 꽃뮤 꽃뮤할 때. 아, 그건 옛날 코너 아닌가요? 꽃뮤 꽃뮤에는? 되게 아, 잘 알죠? 아니, 이종원 작가가 한번 빠져서. 아, 이종원 작가가 없을 때 이제 그걸 대신한 적이 있다. 아, 우리가 그래서 N사세를 했었네요. N들이 사는 세상. N사세. 생방 때. 아, 그건 그래요? 또 아주 얼마 전이네요. 네. 얼마 전인데 아무도 기억이 안 나네요. 한번 했어라고 해요. 그거는 이제 베타로 매운 건데. 기억이 잘못됐나 봐요. 한번 저희도 모를 수도 있으니까. 네, 언니가 맞는 걸 수도 있어요. 예. 자, 체인지데이 예고를 했더니 아주 재밌겠다고 기대하셨다고. 예. 예인 씨는 스페셜 DJ로 이섭과 만났던 네. 코너 유경험자기 때문에 맞아요. 그때 야생 토크가 어떠셨는지. 아, 그때 기억나는 게 많아요. 뭐요? 뭐 닭고를 뒤있는 찌꾸. 찌꾸는 뭐예요? 아. 닭고가 자 그래요. 닭고는 다이어리 꾸미기인데. 네. 뭐 찌꾸는 뭔가 했더니 아 니플 패치. 네, 니플 패치. 예. 그거를 했어? 그거를 여기서 보여주진 않았겠죠. 예. 보여주진 않았는데 보였어요. 대화를 아, 이섭의 찌꾸가 보였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찌꾸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아, 네. 네. 보여서. 아, 해야 됐다. 아, 해야 될 것 같다고. 찌꾸 좀 해. 약간 그런 느낌으로. 미쳤었나 봐요, 그날. 너무 잘 보여서 제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 눈이 마주쳤어? 근데 그분들이랑 눈이 제가 마주쳐가지고. 아, 한 분이랑 마주친 것도 아니고? 네, 두 분이랑 눈이 마주쳐서. 아. 네. 아이고. 예. 그래요. 자, 어쨌든 제가 이제 억지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두 분이 만났기 때문에 네.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었군요. 네. 네. 지혜 씨는 이섭 씨를 저기 회식 때 봤었죠? 네, 회식 때. 상남자, 서비 오빠. 서비 오빠? 서비 오빠 잘 어울린다. 서비 오빠. 서비 오빠 느낌이 어땠습니까? 되게 조용하고 뭔가 말도 없고 되게 차분한 스타일인 줄 알았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좀 상스럽다 해야 되나? 맞아요. 진짜. 예. 네. 선을 확 넘죠. 네네. 예. 그러면 두 분이 생각하는 상남자란 어떤 겁니까? 상남자. 예. 남자들에 대한 상남자. 생각에 상남자. 전 진정한 상남자는 네. 배디라고 생각해요. 왜요? 제가 왜 상남자죠? 이유 말해주세요, 지혜 씨. 진짜 상남자 같지 않아요? 뭔가 듬직하더니 덩치가 덩치가 상남자다. 덩치도 상남자고. 예. 또 굳건하잖아요, 마음이. 굳건하다. 고집이 세다는 거죠. 몸무게가 상남자다. 고집 상남자고. 그냥 상곰이다. 상놈이다. 상곰 상놈이다. 상놈이다는 욕이잖아요. 상놈 써도 되는 거예요? 예, 안 되죠. 아, 예. 안 돼요? 왜요, 왜요? 상한 음식 끓일 때 그 상인데요? 아, 그래요? 네. 예, 뭐, 써도 되긴 합니다. 네. 예. 자, 채팅창에도 야이 상놈아 오고 있고요. 상놈아라고 하면 욕이죠? 그 상놈 예. 이렇게까지 뭔가. 상한 놈이다. 아, 네, 그거죠. 예. 약간 좀 그런 그 뭐지? 아, 맛 같다. 사극에서 쓰는 그런 용어처럼. 그렇죠. 네, 장난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예인 씨가 생각하는 상남자는 뭐예요? 자고로 상남자는 상남자인 게 티가 안 나는 게 상남자라고 생각합니다. 상남자인 게 티가 안 난다는 건? 네, 그러니까 야, 나 상남자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가 그래요? 오히려 야, 나 상남자야 누가 그래요? 아, 정말 남자가 말이야 막 이런 아 네. 너무 이렇게 그 센 척 안 하고 네, 오히려 좀 뭔가 남자면 이래야지 막 뭐 이래야지 막 이런 거 없으신 분들이 오히려 되게 뭔가 남자다운 그런 면모가 더 짙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오히려 좀 경박하고 부드러운 남자가 상남자인가요? 그렇게 치면은 진짜 베테는 상남자가 많죠. 부드럽고 경박스러운. 부드럽고 경박한 남자들. 저 용국 오빠 예를 들어. 그렇죠. 용 유희관은 상남자입니까? 희관 오빠는 근데 상남자예요. 약간 의리파예요. 맞아 맞아 맞아. 아, 의리가 있어야 된다. 네, 맞아. 네. 의리 어떤 의리파. 의리를 보여줬죠? 약간 그 제가 촬영 매니저입니다.
아 그래 나랑 한번 지켜줬잖아요. 아 그 길거리에서 네. 그 예인 씨에게 네, 남자들이 네. 이제 약간 작업을 수작을 보일 때. 하셨는데. 아 저희 매니저예요. 그 까치 머리를 하고 매니저 연두 머리를 하고 매니저입니다. 이렇게 저를 지켜주시고 상오랑캐. 네. 제 거 콘텐츠도 도와주시고 야구 시구 던지는 거 연습하는 거. 의리가 있다.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유희관 씨는 굉장히 상남자 느낌이 확 나요. 맞아요. 예. 네 맞습니다. 항상 뭔가 필요로 할 때. 있어주는 느낌 있고 네. 유재 씨 그 텀블러가 과하게 큰 것 같은데 거슬리네요. 이거 거슬리네요. 네. 이것보다 큰 게 있는데 그거 말고 작은 거 산 건데. 저 한번 무거워요? 들어봐도 돼요? 안 무거워요? 안에 이거 이만큼 담겨 있어서. 담겨 있는 거 치고 가벼워요. 그래요. 저 병 받는 애기 같아요 지금. 예인 씨가 넘겨주는데. 왜 이렇게 애기 같죠? 너무 귀엽네. 머리도 오늘 너무 귀엽고 상놈. 그래요. 자, 그 서울클래스 1394님 깡깡즈가 오면 상여자 리뷰쇼로 코너명 바꾸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두 분은 상여자입니까? 상여자? 상여자는 뭘까요? 상여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여자는 뭐예요? 그러니까 뭐 난 좀 세다. 아 근데 저희는 막 세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저랑 언니랑 둘 다 약간 그 강강약약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강약약강 이런 그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이 센, 이렇게 한 센 이런 게 상여자라면? 걸크러시다? 아주 걸크는 아니고. 걸크는 아니고. 두 분은 좀 쭈글미가 오히려 있지 않나요? 평범한... 저희는 그냥 강약약약이에요. 아 그런가 보다. 강약약약. 그냥 약해요. 깡깡약약. 깡깡약약. 네. 깡깡약약. 좋다. 너무 여운이 길게 남네요, 지혜 씨. 빨리 따라와 주세요. 자, 반대로 더잡 퀴즈쇼를 하게 된 이섭은 몇 문제 맞춰서 얼마 정도 따갈 것 같습니까? 진행하셨어요? 아직 진행 아직 안 했습니다. 궁금해. 한 2천 원 정도는 따지 않을까요? 2천 원 정도. 네. 이렇게 쌍쌍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도 생각보다 잘 맞추실 것 같아요. 똑똑하시잖아요. 리뷰를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그렇죠. 아는 게 많기 때문에 한번 뭐 잡다한 지식에 대해서 한번 마트레이드로 한번 평가해보겠고요. 저 1,500원 겁니다. 1,500원. 네. 네. 물론 난이도 저희가 조절하겠죠. 네. 네. 난이도를 좀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높여요? 그대로. 그대로 갈까요? 해도 1,500원 맞출 수도 있죠. 나라 퀴즈쇼로 가나요 혹시? 그것도 당연히 나야죠. 제일 좋죠. IT, 제일 재밌죠. IT 네. 문제. 네. 자, 무민업은 고라니님. 두 사람 올겨울에 휴가 받아서 같이 여행 간다는데 어디로 갈 건가요? 오, 맞아요. 저희 비밀이에요. 여행 계획 중인데 계획을 다 짜겠는데 비밀이에요. 비밀이라고? 다녀와서 누가 따라간대요? 비밀이에요. 아니, 뭐 따라오시진 않겠지만 그냥 다 다녀와서 사진으로 짠 공개하면 너무 좋잖아요. 맞아요. 비밀 여행을 간다. 네. 저희 러블리즈 노래 중에 또 비밀여행이라는 노래가 있네. 비밀여행 간다. 뭐죠 노래가? 노래 한번 해볼까요? 자, 한 소절 가볼까요? 비밀여행. 잠시만요. 비밀여행 뭐지? 처음에 비비. 아 이거다. 이거다. 천천히 천천히 걸음을 멈춰줘. 맞춰줘. 걸음을 맞춰줘. 노래처럼 저 멀리 저 멀리 아무도 없는 곳이 좋아. 오 정말 오늘 배운 노래처럼 들리네요. 두 분 다. 자, 이 정도면 콘서트 열심히 하는 거 아니냐. 네. 자, 본격적으로 코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분이 코너 소개를 해주시죠. 해주세요. 네. 상남자템 리뷰쇼 코너는 주제에 맞는 아이템을 청취자분들이 추천해주시면 소개 후 평가도 해드리고 공감도 해드리고요. 소개되면 선물, 문화생활, 즐기는 상남자 되시라고 1인 영화권 패키지를 드립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상남자의 토크 주제입니다. 상남자들은 평소에 모이면 어떤 주제로 대화를 하는지 제보해주셨거든요. 상여자들인 저희 둘이 상남자들의 입장에서 소개해볼게요. 예. 근데 너무 나쁘다. 왜요? 1인 영화권은? 아니 뭐... 더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오히려 2인 영화권 드리면 화내는 분들도 많아요. 진짜? 우리한테 왜 2인을 주냐고. 예. 어머머. 너무 슬픈데. 그렇죠. 이분들이 원하는 건 1인 영화권을 2개 주는 거지. 예. 커플 영화권을 주는 건 원치 않아요. 나도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상남자템 리뷰쇼 토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로킴님 거 소개해주세요.
네, 제가 할게요. 오늘의 주제 자체가 상남자의 토크 주제입니다. 네. 네로킴님 거. 상남자라면 11월 16일, 17일에 하는 러블리즈 10주년 콘서트를 주제로 심도 깊은 토론을 하곤 하죠. 의외로 남자들은 연애 얘기는 잘 안 할지 몰라도 좋아하는 여자 연예인 얘기라면 오래 떠들 수 있을 겁니다. 진정한 상남자시네요. 여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건 이 진정한 상남자가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되게 심도 깊은 주제라서.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이렇게 팬들끼리 만나면 뭐 어쨌든 저희 얘기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러블리즈 팬들, 러블리너스라면 러블리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친구들끼리 만나면 연예인, 여자 연예인 얘기를 많이 하나요? 많이 하나요? 남자들이요? 네. 안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안 합니다. 아, 그러면 네. 일반적으로는? 물론 그건 있어요. 저는 이제 특수한 직업이다 보니까 네. 친구들이 이제 물어볼 때가 있어요, 가끔. 뭐 여자 연예인들 봤을 때 어땠냐. 이쁘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건 누구 얘기예요? 네? 저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일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 대답하지 않습니다. 진짜? 물어보지 마. 그럼 주변에서 아무도 야, 유치애랑 정예인 예쁘냐? 이렇게 아무도 안 물어봤어요? 아, 그 정도는 당연히 엄청 예쁘지라고 대답하죠. 물어본 사람 있긴 있었어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물어보면 당연히 어우 진짜 예쁘지. 내가 본 연예인들 중에 제일 예쁜 두 명이 정예인 유지혜지 이렇게 얘기하죠. 진짜요? 예. 오케이. 예. 오케이. 제가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까 네. 이제 친구들 어쩌다 만나면 네. 아나운서들 물어보고 연예인들 물어보고 그러면 그냥 저는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몰라 물어보지 마. 그쵸. 술이나 마셔. 네. 술이나 마셔. 안주나 먹어. 안주나 먹어. 제가 하고 싶은 거니까. 네. 예. 자 정치인이냐고 하신 분 있고. 근데 예. 오히려 이제 상 여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여자들은 남자 연예인 얘기보다 여자 연예인분들 맞아요. 얘기를 훨씬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남자들도 남자 연예인 얘기 많이 하지 않나요? 막 잘생겼다 하면 막 잘생긴 남자 연예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남자들 전혀 안 할 것 같아요. 남자들이요? 네. 남자들은 그냥 남자에 아니? 관련된 어떤 그러니까 남자한테 관심도 없을 것 같아요. 남자들은 연예인 얘기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부러워서? 예? 부러워서? 왜 부러워요? 여자들은 부러우면 얘기를 예. 하거든요. 아 부러우면 여자 연예인들 얘기를 한다? 아까 그러니까 그 여자 연예인이 예쁘니까 걔 너무 예쁘더라 이러면서 아, 저희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해요. 남자들은 군대 얘기 아니면 축구 얘기밖에 안 해요. 그쵸 스포츠 서로. 그쵸. 네가 거기서 얼마나 힘들었어? 뭐 이런 얘기 서로 배틀하고 그다음에 축구 본 얘기. 예. 진짜 되게 귀엽다. 축구 본 얘기는 이제 저도 많이 하죠. 근데 축구에 관심 없는 남자들도 많을 거야. 있을 수 있지. 지금 야구 얘기를 하면 되고 예. 음식 축구 얘기를 하던가 예. 그리고 뭐 주식 얘기. 주식 얘기. 아무래도 이제 나이들 좀 먹고 좀 투자를 하고 이제 네. 그 손절하신 분들 많다 보면 네. 아무래도 주식 얘기. 넌 얼마나 떨어졌냐? 거길 왜 들어가냐? 대박이다. 뭐 그런 식으로. 너 저기 집에 가라. 근데 넌 마실 자격도 없어. 내려놔. 이런 식으로 가죠. 너는 술 마실 자격도 없어. 그렇죠. 이거예요. 예. 근데 되게 대화 내용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저는 이제 나이를 좀 먹었으니까 친구들 부동산 얘기도 좀 하고 그러죠. 진짜 어른이다 뭔가 어른 얘기다 어른 얘기. 저는 모르니까 그냥 듣기만 하고 있죠. 아, 그렇구나. 좋겠다. 되게 좋은 좋겠다. 정보 있는데 안 알려주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저요? 아니 저는 정보 같은 걸 아 그거더라 킥 이거 그거 아닌데 한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라는 걸 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약간의 단편적인 얘기를 들어도 들어가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주식이라는 거는 내일 손바닥 뛰듯이 정보가 다 바뀔 수도 있고 그쵸. 함부로 요만큼의 정보를 가지고 들어갔다가 이제 패가망신 지름길이거든요. 저는 주식이나 코인을 하면 안 된대요. 왜요? 누가요? 사주에서. 사주에서? 사주 그 명리학에 만들어질 때 코인을 하지 말아라 써있나요? 그건 아닌데 이제 제가 그런 어떤 가상화폐? 가상화폐. 그러니까 저는 쩐을 조심해라. 제가 그런 주식 코인 이런 게 전혀 안 맞고 그냥 뭐 짐 문서로 가지고 있거나 그냥 막 그런 거에 막 투자하고 막 이런 할 생각을 하질 말래요 저한테. 문서를 짐 문서를 뭐 이제 전자식으로 갖고 있지 말고 문서를 구들장 밑에다가 놓고 구들장 침대맡에 돈 같은 거는 침대 매트리스 네. 안에다가 그쵸. 현찰로. 네네. 오.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왜요? 뭐 전자 쪽은 못 믿어요? IT 쪽은? 아 저는 일단 아직 그런 경제 그런 걸 잘 모르기도 하고 저도 베디랑 똑같아요. 막 여기저기서 좀 주워들은 게 있어도
그 주서들은 그 얕은 지식으로 그 나의 소중한 돈을 거기다 투자할 수 없는 거죠. 그 뭐 사주 얘기를 자꾸 한 뭐 얼마 전에 사주 봤나요? 사주는 올해 초에 제가 살면서 처음 봐봤는데. 아 왜 왜? 그냥 이제 올해 초에 이제 작년에 위빌라큐 콘서트를 아니 그 뭐야 뮤지컬을 끝내고 그냥 앞으로 나의 이 올해 인생이 뭐 배텐 말고 하는 게 없으니까. 그때 당신은 배텐 때문에 지금 처지를 비관했다는 거예요? 비관이 아니고 배텐이라도 하고 있어서 너무 다행인데 네네. 배텐으로 먹고 살 순 없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 내가 그럼 배텐 말고 뭐 앞으로 뭐 노래를 해야 되는 건지 뭐, 배텐 말고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묘한데 내 옆에는 왜 이런 남자 말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뭐 이런 느낌이잖아. 그런 건 전혀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딱 돈을 뭘로 벌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아. 고민이 돼가지고 이제 그냥 그해 운세를 그냥 신년 운세 보듯이 사주를 이제 재미로 봐본 거죠. 운세가 어땠습니까? 중간 평가 좀 해봅시다. 잘 맞았나요? 네. 뭐가 잘 됐어요? 이런 말을 해도 되나? 네. 그냥 그 언제라 5월? 5월 무슨 몇 일부터 어떤 그 바빠질 거야 했는데 진짜 그쯤부터 저 앨범 준비하고 카르밀라 준비하고 자취며 예능 찍고 근데 사주에서 그렇게 말을 나와요. 며칠이라고까지 이렇게 나와요. 사주에서 자취녀 자취녀를 알려주지 않는데 그냥 그쯤부터 이제 바빠지기 이런 영상 촬영하고 이런 것까지 예언을 했을까요? 예언은 아니고 그때부터 바빠질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너무 우울해하지 마. 우울해하지 마라고 그 명리학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아, 네,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까먹고 있었는데 종교가 어떻게 되죠? 저 기독교요. 아, 그냥 여쭤본 거예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계시죠? 기도도 항상 열심히 하죠. 사주가 네. MG네. 네네. 사주가 MG네. 근데 실제로 5월달부터 실제로 바빠져서 그냥 신기하다 이렇게 그래, 생각했죠. 그냥. 잘 됐네요. 네. 어쨌든 그래서 연애운은 어떻게 얘기하던가요? 연애운은 예. 남자운 결혼은 한 30대 34살이라고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기억이 안 나서 한 30대 중반쯤에 하는 게 좋고 최대한 결혼을 너는 늦게 하는 게 좋다. 왜? 라고 하셨어요. 돈 벌라고. 돈 벌라고? 그러니까 너가 30대 때 돈을 계속 버는 사주니까 결혼을 하지 말고 돈을 좀 벌다가 결혼을 해라. 뭐 이런 말씀이셨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상여자들은 사주 많이 보나요? 뭐 어디 죄송합니다. 저는 올해 처음 봐봤는데 살면서 그냥 재미로 보기에 너무 재밌었어요. 아 이런 거구나 사주가 하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지혜 씨는 약간 표정이 그 눈이 텅 비었는데 무념무상인데? 아 예인이가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네. 저는 사주를 안 봐봤어요. 그래요? 네 신점 말해도 되는 건가 이런 거는? 말을 안 하는 게 낫죠. 한술 더 뜬다. 그래요. 신점. 여기까지 가지 맙시다. 네네. 네, 그래요. 그러면 아무튼. 여자 연예인 얘기라면 상남자들은 오래 떠들 수 있다 이러면서 러블리즈 바이럴을 살짝 해줬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죠? 상남자들이라면 사실 여자 연예인 얘기는 안 하지만 러블리즈 얘기는 해야죠. 네. 이게 받는 거예요? 바이럴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네, 네 맞아요. 네. 지금 맞아요, 굉장히 맞아요. 열심히 콘서트 준비를 하고 있고 오늘 끝나고도 저희 네 바로 밴드 합재 가는데. 어디요? 아주 밴드 합주. 밴드 합주에 가는데 저희가 말했듯이 밴드 올 밴드거든요. 올 밴드 라이브로 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도 가야죠. 네. 드디어 오신대요. 드디어 러블리즈 콘서트를 유료 직관. 유료 온라인 시청이 아닌 네. 예. 직관하러 갑니다. 네. 유료 온라인으로 시청하셨을 때 얼마나 영혼 없이 봤을까 싶어요. 아니에요. 집에서. 정말 눈이 빠져라 봤죠. 아, 진짜 틀어놓고. 아니 근데 되게 그거 인증샷까지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인증샷 찍고 딴 거 하셨을걸요? 아 사람을 다, 악하게 보내. 다 안 보고 중간에 약속 나갔다. 그러니까 솔직하니까. 대형 거대 TV로 네. 여덟 분의 모습을 흐뭇하게 직관하고 네. 나랑 친한 유지에 나온다. 나랑 좀 친한 정리에 나온다. 아직 고정 전일 때니까. 네네네네. 그러면서 흐뭇하게 보다가 나갔습니다. 또 이제 베디가 인생 첫 걸그룹 콘서트잖아요, 저희가. 그러네요. 네. 맞나? 좋은 기억을 심어드릴게요. 네. 맞,
아, 그러다가 맞들리시는 거 아닐까? 어. 약간 걸그룹 콘서트에 진짜 맞들리시는 거 아니에요? 취미 생기실 수도 있어요. 처음이네요. 예. 네. 왜냐면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요즘 뭐든지 기억이 잘 안 나기 때문에. 어떡해. 자, 그러면, 오딘투스님 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상남자는 당연히 축구 이야기하죠. 어제 경기 봤어? 아스날 진짜 못하더라. 토트넘이 더 못하던데? 하면서 라이벌 팀을 깎아내리는 대화를 맹렬하게 합니다. 훈훈한 대화 같은 건 하지 않는 게 바로 상남자입니다. 축구 선수 둘 중에 누가 낫냐는 주제로도 3시간 토론 가능합니다. 물론 진짜? 남자들끼리는 축구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아스날 봤어?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고 네. 토트넘 봤어?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고 좀 더 이제 서로 상대가 응원하는 팀을 비하하면서 얘기를 많이 하죠. 어떻게 물론 저는 되면? 그렇게 하면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 수 없어요. 제 목소리로 그 예를 절대 들 수 없습니다. 예. 자 어쨌든 예. 상남자들은 그런다라고 들었지. 예 저는 캐스터기 때문에 그런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멋지다. 그럼 이 주제 넘어갈까요? 예? 그러면 상남자가 아니시네요, 베디는. 네. 저요? 네. 저는 캐스터죠. 이런 분야에 있어서 상남자라기보다 중립을 항상 지켜야 돼요. 딱 중립에서. 예. 그래요. 오케이. 넘어갈까요? 자, 어떻게 두 분은 뭐 스포츠 같은 거 크게 관심은 없으실 텐데. 네. 예. 그래도 제가 중계할 때는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근데 올림픽이나 월드컵은 다 보는 것 같아요. 재밌잖아요. 그렇죠. 예. 요즘에 또 월드컵 예선전이라고 하는 거 맞나요? 하잖아요. 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인도였나요? 인천에서 했나요? 최근에요? 네. 아, 최근에는 저기 어디서 했죠? 거기 어디지? 그 좀 멀리서 하지 않았나요? 용인. 아, 용인. 예, 용인 했어요. 이라크랑 했습니다. 인도 안. 인도 아니고. 이라크구나. 이라크. 죄송합니다. 네. 예. 그 인도에서 인천과 했다. 아니, 그 상대 그 팀이 예. 이라크. 네, 이라크. 인천에서 인도랑 경기했나 보다. 아닙니다. 용인에서 이라크. 그만 넘어갈까요? 네. 예. 자, 그러면 일단 올카드 헌터님 거 보실까요?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상남자의 토크 주제는 불행 배틀 아닐까요? 너 주식 팔았냐? 난 90층에 물렸어. 너 정도면 괜찮지. 나는 100층이다부터. 나 또 여친한테 차였어. 난 모쏠인데? 등등. 가볍게 불행 배틀 하면서 술 한잔하고 뭐든 웃어 넘겨야 상남자도 어유 재밌다. 저 근데 이러는 거 너무 싫어요. 100층에 물렸다. 근데 이게 90층 물렸다, 100층 물렸다 이게 무슨 말인가? 90만 원, 100만 원인가? 9만 원, 10만 원 보통 그런 식으로 가는데 물론 이제 특정 주식 기준이고 예 100층이면은 무조건 면제해줘야죠. 술값. 아, 진짜? 예, 진짜? 너는 그럼 그냥 조용히 마셔. 알았어, 알았어. 이런 식으로. 예. 근데 저는 이런 거 너무 싫어요. 왜냐면, 뭐요? 야, 나 힘들어. 아, 근데 나도 힘들어.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불행 배틀은 근데 가볍게는 할만합니다. 예. 그럼 살짝 빼주는 게 있거든요. 열회. 예. 예. 약간 군대 가면은 이제 생기는 버릇인데, 네. 아, 저 발목이 아파가지고, 그럼 이제 행군 빼주고. 네. 뭐 이런 게 있어서.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런 말을 하는 거면 자기가 더 불행해서 돈 안 내려고 하는 얘기예요? 뭐 그런 행운이 따를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약간 내가 더 힘들어 배틀은 약간 올림픽 비슷하게 합니다. 불행 금메달. 근데 약간 재미로 하면 재미는 있을 것 같아. 이걸 그렇죠, 진지하게 그렇죠. 하면은 아 진짜 그 모임 가기 싫을 것 같은데. 아, 진지하게 하면 안 돼. 네. 진지하게 해줘. 내가 진짜 죽을 것 같다. 지혜야 5천만 빌려줘라.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 모임은 안 되죠. 그냥 이제 가볍게. 네. 군대에서 누가 더 고생했냐 배틀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왜냐면 군대에서 네. 고생한 건 손해잖아요. 손해인데 그 손해 배틀을 해요. 야, 네가 거기서 동상 걸려가지고 발가락 떨어져 봤어? 이런 식으로. 뭐야? 네, 그런 식으로 뻥이지만 네. 네, 멀쩡히 다 있어요. 아, 그쵸. 네, 뻥을 네, 깜짝이야. 네. 근데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넘어갈까요? 아니, 동상 걸리면 누구든지 그럴 수 있는데 네. 네, 지금 국군에서 그런 경우 없죠. 그쵸, 그러면 네. 진짜 안 되죠. 옛날에. 네. 예. 물론 제가 가봤던 히말라야 같은 데서는 히말라야도 히말라야는 어마어마한 추위가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느낌인가? 그 걸그룹 우리 때는 이랬는데 그건 이제 느낌인가? 라떼는 토크인데 라떼 토크랑은 또 조금 다릅니다. 그치 라떼 토크가 약간 가미된 불행 토크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도 한번 해봐요. 예. 셋이서 불행 배틀. 불행 배틀이요? 불행 배틀.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배틀 로얄을 뒤는 불행 배틀. 먼저 그러면 유지 씨 불행 뭐가 이렇게 불행하죠? 아 이겨야지. 불행 배틀.
전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6시에서.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자요. 이상하게. 핸드폰을 끄고 TV를 끄고 불도 꺼도 제 정신이 꺼지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그 남녀 토크니까 이제 그럴 때는 뭐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남자들끼리는 못 잤다 그러면 그냥 고생을 덜 해서 그래요. 운동을 해 자격이 없어. 나가. 오늘 이거 다 먹으면 잘 수 있어. 100m 뛰고 와. 힘들면 자. 아우 졸립다. 오늘 우리 피드백 때 약간 이렇게 상남자 스타일로 서로 해줄까요? 그러면? 방송용으로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아 진짜요? 예, 보통 남자들끼리는 뭐 우리 아 내가 어제 잠을 잘 못 잤어 이런 남자들이 받아줄 것 같아요? 그러면 저 이걸 야 부어버려요 이렇게. 야, 야 좋다. 세수하고 자. 이런 식으로. 저는 그러면 이거. 나는 이가 하나 없어. 아 세다. 이가 하나 없어. 뭐가 세다야? 이는 다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약간 그 대화의 느낌이 네. 남자들의 토크랑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남자들은 뭐 이가 하나 없다 그러면 뭐 그냥 뭐 팝콘 같은 거 끼워 이렇게. 아 재밌다. 끼워도 이렇게 안 줘요. 토크 재밌다. 이렇게 던져주죠. 하다 아유 이게 안 들어갔다. 아유 이게 안 들어갔다. 조롱이네요. 조롱밭이네. 대박. 야, 강냉이 여기 있다. 이런 식으로 가죠 남자들은. 이렇게 이거 다 안 가죠 그냥 이렇게. 강냉이야. 아나. 아나. 아나가 뭐예요? 아나가 뭐야? 던질 때 아나. 아나가 뭐야? 넘어갈까요? 뭐야 남자. 지연이 뭐야? 시간이 없어서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뭐야. 여기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 있다. 저기 그 범죄와 전쟁 보면은 그 하정우, 조진웅 이렇게 그 술집에서 초반에 중반쯤에 붙을 때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무슨 영화에서? 불 안 붙이봐라. 이러면 이제 조진웅 씨가 안아 이렇게. 안아 많이 쓰는데. 사투리죠 사투리. 우리 아빠도 쓰고. 처음 들어봐. 자 유지혜 씨 불행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가 하나 없이 잠을 못 이루시는 지혜씨. 이 빠져서 잠 못 자는. 네. 이가 허해서 잠을 못 주무시는. 유지혜 우승! 2부 시작할게요. 이렇게 불쌍하게 먹어, 텀블러를. 자, 젖병 같다. 언니가 이렇게 쥐고 있으니까. 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의 텐 체인지데이 주간을 맞아 유재희 씨, 정리인 씨와 상남자 템 리뷰쇼를 하고 있고요. 오늘의 주제는 상남자 토크 주제입니다. 자, 근데 이제 두 분이랑 하다 보니까 두 분은 더군다나 여자분들이고 네. 걸그룹이고 연예인이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그 진짜 상남자들이 하는 토크를 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약간 묘한 방향으로 가기도 하네요. 그래요? 예. 근데 너무 재밌어요. 네. 이것도 괜찮죠.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것도. 두 분이랑은 왠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방송이다 보니까 좀 어렵기도 하고. 근데 이게 방송이라서 그런 거예요. 이게 방송이 아니고 이게 사석자리였으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맞아요. 저도. 그래도 상처받죠. 두 분이 아무래도. 무슨 얘기를 상처? 하시려고. 네? 아니 보통 남자들은 말을 거칠게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그럼 가볼까요? 네. 플래니아 킴님 거 예인 씨가 소개해 주세요. 제가요? 상남자들이 만났을 땐 토크 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 상남자라면 눈빛만 봐도 서로 다 통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원래 남자 찐친들은 연락이나 대화 같은 거 잘 안 합니다. 그렇죠. 상남자들은 사실 대화를 잘 안 합니다. 근데 남자들은 진짜 서로 연락 잘 안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필요한 연락은 해요. 네. 그러니까 술을 마시러 자주 모이기도 하고 네. 뭐 밥 먹으러 자주 모이기도 하는데 모임을 할 때 주절주절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뭐예요? 만나서 밥 먹을 때? 11일? 뭐 이런 식으로. 11일 저녁 콜? 11일 고? 11일? 예. 기억만 쓰죠. 기억. 11일 기억? 물음표도 안 써요. 11일 기억? 아, 물음표 써야겠구나. 기억 기억 니은 니은 이응 이응. 세종대왕님이 슬퍼하시겠어요. 왜 슬퍼합니까? 이 위대한 한글이 이렇게 소통이 간편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고고는 한국말도 아니죠. 고고는 영어죠. 고고장 몰라요? 몰라요. 이제는 우리나라가 접수한 말이에요. 그렇구나. 예, 우리 거가 된 겁니다. 고고학창. 자, 아무튼 뭔가 연락이 길게 왔다. 문장. 네. 네. 그리고 톡 같은 거 읽기 전에 이제 그 중간 검사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한 거야? 이렇게. 니은, 니은, 기억, 기억, 이응, 이응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문장이 길다? 어. 눌러봐야 문장 완성할 수 있을 어. 것 같다? 그러면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거구나. 네, 무슨 일이 생긴 거죠. 네.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 누르나요? 네? 보통 누르 다음 날 누르죠. 되게 주변에 돈 빌려달라는 사람들이 많으신가 봐요. 아니에요. 없어요. 없어요. 네. 안 빌려줄 걸 알기 때문에. 아, 그렇죠. 큰 문제 생긴 거.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부고가 생겼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상남자들은 바로 달려가죠. 그럼요. 달려가야죠. 그죠. 그렇죠. 상 여자들도 달려갑니다. 그럼요. 부고는 뭐 누구나 또 달려가게 되고. 예. 근데 저도 약간 연락은 약간 쓸데없는 연락은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뭐뭐 고고? 이런 거가 위주인 것 같아요. 상남자 스타일이네.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두 분은 뭐 대화를 나눌 때 이렇게 티키타카 안 하세요? 뭔 말을 잘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그냥? 제가 답장이 하도 늦고 그 쓸데없는 말을 답장을 안 하니까 지혜 씨가 DM, 그 정말 하고 싶은 말을 DM으로 하거나 저한테 점점 카톡을 안 해요. 싸울 땐 장문으로 가죠? 싸울 땐 장문이 오죠. 장문이 오죠. 아니죠. 지혜 씨가 많이 보내죠, 저한테. 근데 더한 장문을 보내죠. 아, 저는 그래서 장문 쓰기가 이제 싫어가지고 전화를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아, 전화를? 전화를? 그럼 지혜 씨가 거절을 해요. 저는. 아, 요즘. 저는 전화를 하고 싶지 않아요. 상남자들이랑 비슷하네. 요즘 패턴이 약간 지혜 씨가 저한테 막 이렇게 길게 보내요. 그럼 저는 그걸 읽고 전화를 해요. 그럼 지혜 씨가 거절을 해요. 그리고 배텐에서 만나요. 비슷하네. 네네네. 네, 이게 신경전이 아니라 네, 그게 제일 간단한 편한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배텐 오면 또 풀려 있어요, 이게. 가장 효율적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혜 씨는 배텐 오면 또 풀려 있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는 그렇게 길게 오면은 그거에 길게 제가 답장을 했는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의미가 없다. 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서로의 장면이. 아니야, 네가 그렇게 말을 하면 일로 와봐, 잠깐. 나 눈 꺾였죠. 고마워요. 또 진중아 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진주 사이즈면 청취자들도 네. 보실 테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왜 말을 안 해줘? 제가 계속 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방송에 지장이 없으니까 아 진짜 방송 지장이 없어서 그냥 일단 저만 보고 참으면 되잖아요. 아 진짜 네, 제가 문제 아닙니까? 상남자는 눈곱대주지 않습니다. 그럼요. 왜냐면 방송에 지장 없으니까 아 예예예 예. 예. 프로 방송 저만 보네요. 참으면 되죠. 네네 예 사이코패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하여튼 배텐이 우리의 화해 장이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고마워하셔야 돼요. 네 남자 찐친들은 연락이나 대화 이런 거 잘 안 하고 네네. 남자 찐친이 아니라 여자 찐친이어도 대화 같은 거는 공적인 자리에서만 이렇게 턱가락질하면서 근데 베디도 여사친 있으세요? 여사친이요? 네. 여사친 있죠. 많지요? 많지 않습니다. 몇 명? 몇 명? 예? 그걸 왜 세요? 상남자는 친구 숫자를 세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 손 안에 들어와요? 다섯 손가락 안에? 손 안에 들어오네요. 모르겠네요. 저도 세본 적이 없어요. 예. 근데 베디 여사친 만나요? 만나냐고요? 네. 잘 안 만나죠. 1년에 한 번? 단체로 만날 때나 만나죠. 아, 베디 대 다섯 명이 여사친 이렇게. 여사친. 여사친 모임. 여사친 송년회. 청일점으로. 오, 진짜 쩐다. 역시 우와 성공한 남자네. 스케일이 다르네. 그래요. 자, 그러면 한글 최무민님 거 지혜 씨가 소개했어요. 네. 이건 상남자뿐만 아니라 남자들의 국룰인데요. 여자 얘기가 나오면 그게 오늘 간 PC방 알바생이거든? 아니. 아. 갑자기 왜 연기를 해요? 따옴표도 없는데. 갑자기 혼자 대사를 갑자기 집어넣어. 그게 오늘 간 PC 알바생이거든? 오, 이게 대배우요? 갑자기 확 꺾어버리네. 이건 상남자뿐 아니라 남자들의 국룰인데요. 여자 얘기가 나오면 그게 오늘간 PC방이거든. 아, 그러니까 이 그냥 말을 대화체로 바꿔버리네. 야, 이게 쉽지 않거든요. 따옴표가 없는데 네. 본인 스스로 다시 할게요. 지금 못 읽어요. 울고 있잖아요. 이건 상남자뿐 아니라 남자들 국룰이죠. 여자 얘기 나오면 그게 오늘간 PC방이거든. 지나가다 본 여자거든? 여기 거든이 어딨어요? 네? 거를 왜 집어넣었어? 아, 그러네. 아이고. 예. 자, 해주세요. 할 수 있어요? 네. 네. 이건 상남자뿐만 아니라 남자들의 국룰인데요. 여자 얘기가 나오면.
그게 오늘간 PC방 알바생이든 지나가다가 본 여자든 친구의 여사친이든 일단 그래서 그 여자 예쁘냐? 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여자들 토크도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지 궁금하네요. 그래 남자들 진짜 이런다니까요. 야 정예인이랑 유지혜 진짜 이쁘냐? 이렇게 아무도 안 물어봤다는 게 슬프네요. 아니 뭐 물어봤을 거예요. 저는 예쁘다고 대답했을 겁니다. 예. 근데 아무튼 그 군대에서 많이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누나 있냐? 예쁘냐? 근데 요즘은 이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쁘냐 안 예쁘냐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사진 봐봐로 갑니다. 사진 봐봐. 야 사진 봐봐. 프사 봐봐. 이런 식으로 가지. 인스타 봐봐. 예쁘냐를 네. 딱히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사진 가져와. 그 사실 같은 의미죠. 그게. 예. 사진으로 말하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 여자들은? 남자들 하네. 아니. 근데 우린 이거요. 이거는 그 지나가는 야 저 여자 예쁘다. 이건 많이 하지 않아? 그리고 만약에 남자 얘기면은 그 남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자들은 미리 말해요. 아니 내가 오늘 PC방에 갔는데 알바생이 너무 잘생긴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 품는 거죠. 그냥 그 PC방 알바생 얘기를 해서 잘생겼어? 라고 물어보게끔 하지 않아요. 일단 먼저 친절하게 설명해줘요. 여자들은. 반대 잘생겨서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렇군요. 친절하네. 그럼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 남자 알바생이 잘생겨서니까. 그렇군요. 먼저 선 잘생겼다라는 걸 실패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이 말을 하는 이유가 그거니까. 괜찮네. 네. 그 방법은. 네. 남자분들은 보통 그게 당연히 먼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이제 답답하니까 사진 봐봐 사진. 그 얘기를 왜 하는 건데? 사진을 보여주려고 하는 얘기 잘하신다. 아니야? 예? 사진 봐봐 사진. 아니 남자들 아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해봤을 것 같아요? 네. 아예 저는 사진을 뭐 굳이 볼 필요가 군대 필요는. 군대에 계실 때도 안 그러셨어요? 저는 안 했습니다. 네, 저 군대 있을 때 후임들한테 그런 식으로 한 적이 없어요. 배디는 배디말만 들어보면 거의 성인 군자예요. 성인 군자예요, 제가. 네. 아 성인 군자가 네,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해서 성인 군자입니다.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이런 것도 있잖아. 뭐요? 막 남자들은 야 그 여자 속 나 내가 너 여자 소개시켜 줄까 하면 예쁘냐부터 나온대. 맞아요? 사진 봐봐부터 나온다니까요. 아 사진 예쁘냐는 봐봐. 주관적이니까 사진. 그쵸. 그리고 턱을 좀 내밀 사진. 턱가락질. 예. 사진. 그러면 안아 이렇게 줘요? 네. 안아. 안아는 아니고 여자분들은. 네. 남자 소개 받을래? 그러면 뭐라고 할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뭐 하는 사람인데? 아, 뭐 하는 사람인데? 얼굴보다 일단 뭐 하는 사람인가가 중요하다. 아니, 뭐 하는 사람이길래 네. 나를 소개시켜달라고 하지? 이렇게. 아, 그 의문인 거예요. 그건 걸그룹이니까? 네. 아, 그걸 빼고. 그래도 뭐 하는 사람인데가 먼저 나오지 않나요, 여자들은? 뭐 하는 사람인데? 뭐 하시는 분인데? 뭐 하는 인간인데 감히 나를 소개해달라고 그래? 감히 대정예인 대유지를 소개시켜달라고? 그건 아니지만 감히 나를?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내포된 거야. 너랑 무슨 관계의 사람인데 또 궁금한 거죠. 너가 어떻게 한 사람인데 이 사람 이렇게 소개시켜주는 거야? 라는 질문도 되죠. 네가 왕족을 어떻게 알아? 이런 거예요? 아 왕족 소개팅 네, 예. 좋네요. 네. 그렇군요. 남자는 그런 거 안 보고 먼저 사진입니다. 진짜? 왜? 그렇게 중요한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남자들이 평균적으로 외모를 그렇게 많이 보는구나. 그럼 배디는 뭐 상위에 있는 남자인가 봐요. 상위 퍼센트. 그럼 배디는 뭐부터 일반적인 물어봐요? 남자가 아니니까. 성인 군자는 뭐부터 물어보나요? 배디한테 지연이가 오빠. 여수 받으실래요? 소개팅 하실래요? 아, 여손 배디한테 여손 좀 너무 애기 같다. 선 보실래요? 여소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네요. 선 보실래요 그럼? 선 보실래요? 소개팅 하실래요? 하면은 아 저는 일단 거절하죠. 왜요? 네? 왜 당연히 거절해야죠. 왜요? 네. 있으니까. 아 그치? 아니 그게 아니라 있네. 아니 거절하는 거죠 그냥. 왜요? 전 소개팅을 하지 않습니다. 아 자만추. 자만추. 자연스럽게 만나서. 네. 알겠습니다. 아 그래서 배디는. 정수리 이쁘냐?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고요. 네. 아무튼 남자들이 PC방 알바가 예쁘거나 커피숍 알바가 예쁘면 몰려갑니다. 우와. 예. 구경하러 갑니다. 이게 단지 저 사람한테 말을 건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나 이번에 말 걸 거야.
사랑에 빠졌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단체로 보러 가요. 그게 있어요. 단체 관람이에요? 네, 단체 관람이 있어요. 단체 직관. 어, 저거 재밌다. 진짜? 이러면서 일단 가서 봐요. 맞아, 맞아. 뭐 이런 식으로. 우와, 신기하다. 난 동의. 그리고 아, 난 좀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약간 직관하러 궁금하니까 단체 관람하러 갑니다. 어, 해본 이건 이건 해본 거다. 이건. 아니 아니요, 저는 아는 거죠. 아, 네. 이것도 아는 거. 도대체 뭘 해봤어요? 아무것도 안 해보여. 성인군자로 살았기 아, 성인군자로? 때문에. 성인군자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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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캠프라이딩님 거 소개해주세요. 아, 또 나네요. 어, 나요. 상남자 대화 주제라면 당연히 허세 배틀이 찐입니다. 청양고추 먹어도 전혀 안 매워 배틀, 화장실에서 내가 더 멀리 쏜다 배틀 등 살아가는데 하등 도움 안 되는 것들로 내가 더 잘났다고 싸우는 게 일상이죠. 아, 이런 건 하죠. 그죠? 네. 진짜 이거 해요? 허세 배틀은 남자들 있죠. 청양고추 안 먹어도 전혀 안 매워 배틀? 아, 이거는 못해요. 저는 맵찔인 걸 뭐 이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속이려 그러죠. 이제 매운 거를 잘 먹는 척. 네. 어, 그거 하나도 안 매워 이거 먹어 이런 식으로 주면 이제 먹고 매우면 뱉죠. 하고 이 뒤에 거 배틀 해보셨어요? 나한테 뱉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누군가 저한테 매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속였으니 얼굴에 뱉어야죠. 어. 네. 어. 뒤에 건요? 아, 이거는 많이 하죠. 아, 진짜로? 예. 진짜 야, 이걸 한다고? 와, 내가 병기, 와. 지금 병기 깨고 왔다. 와, 너무 싫어! 방금 깨졌어. 너 화장실 와, 저질이라, 저 조건물 써. 저 조건물 써. 이거 방송 나가도 돼요? 아니, 이게 그거 아닙니까? 여기 나온 게 화장실에서 내가 더 멀리 쏜다 배틀인데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야, 이거. 어, 야, 화장실 가려고는 옆 건물 써. 이런 식으로. 뭐 화장실 폭파된 거예요? 네? 구멍 난 거죠. 네. 와 대박 대박. 네. 앞으로 구멍 뚫을 때 베디한테 가면 되겠다. 앞으로 구멍은 베디에게. 뭐 벨트 같은 거 약간 이제 이렇게 뚫을 때 너무 이거 허리 너무 큰데 들뚫어지면 이제 베디한테 가서 수선소 가지 마시고 베디한테 가서 이거 좀 뚫어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그래요. 자 벽에 못 뚫을 때도 저 베디 아 저 이거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워터픽이 아니에요. 그만해. 네. 그만해. 더 가지 마시고. 두 분은 여자분들 허세 배틀 안 하나요? 뭐 이런 배틀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이런 배틀은 못 하죠 당연히. 아니까 이런 이 배틀을 어떻게 해요? 안 할래요. 다른 분야에서 예 다른 분야 다른 분야에서 예. 허세 배틀 예. 어, 없는 게 여자들은 딱히 허세 배틀이랄 건 없는 것 같아. 그러면은 약간 좀 친구 사귀기가 힘들어요. 너무 허세 많으면 여자들은 그 약간 장난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약간 좀 여자들끼리는 좀 겸손 배틀 있죠. 아, 너 저 오늘 뭐 얼굴 너무 너 뭐 했어? 뭐 살 빠졌어? 아, 막 아니야. 어, 그게 약간 반대로 생각한다는 거죠. 너 오늘 왜 이렇게 돼지가 됐니? 뭐 이런 식으로. 아니야. 오랜만에 봤. 그거 아니고. 오랜만에 봤더니 피부가 썩었다야. 아니면 뭐 했어는 어, 얼굴 좀 고쳤나 보다. 약간 이런 어, 느낌인 거야. 어, 너 너무 예뻐졌다. 이거면 네가 아. 한 시술을 바른 대로 말해. 아. 약간 알고 말하는 거니까. 배틀이 아니라 네. 취조네요. 그럼 알아서 말해요. 나 피부과에서 뭐 했고 뭐 했고. 어, 근데 이제 진짜 친한 사이는 사실 언니랑 저 같은 사이는 그냥 만나면은 뭐 만약에 뭐 묻는 얘 너 피부가 왜 이래? 약간 이렇게 이렇게 하죠. 야, 너 이거 좀 짜야겠다. 어, 이런 저희는 이제 그런 대화를 하지만 아하, 약간의 그 여자들끼리 암투가 좀 있군요. 근데 저희끼리는 뭐 서로 칭찬해주는 건 진짜 칭찬이고 지 언니 왜 이가 그래? 어, 언니 오늘 그 치아가 왜 이래? 뭐 이런 저희는 이런 농담을 주고 받죠 친하니까. 네. 그렇군요. 사실 뭐 어, 남자들은 어떻게 보면 딱 눈에 보이는데 뻥치는 허세 배틀을 하는 거고 여자분들은 좀 더 다른 의미에 네네. 다를 수 있죠. 약간 좀 앞 여자들은 앞담. 어 앞담. 우리 지연이가 앞담 진짜 잘하거든. 앞담. 악담 같은 느낌으로. 저 지연이의 장점 중 하나라 생각해요. 앞에서 돌려간다? 뒤에서도 까고 앞에서도 까고.
그러니까 뒤에서 아까 한계가 나 농담이고 앞담, 한계가 뒷담을 다 한다는 얘기죠. 만약에 뭐가 문제 있어 이러면 언니는 절대 뒤에서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딱 해요. 그거 쉽지 않거든요. 어이가 없네. 아, 이제 그런 성격이구나. 얘는 저는 얘 이러기를 옛날부터 했어요. 지연이는 앞담 까는 스타일이라고 제가 옛날부터. 얘는 속으로만 생각해요. 저는 말로 잘 안 뱉어요. 속으로 욕한다? 집에 가서 혼자 다이어리에 적어요. 다이어리에 적어요. 아, 데스노트를? 데스노트 마냥. 정확해요. 데스노트 공개한 적 있나요? 없죠. 어떻게 알아요, 근데 지혜 씨는? 장난치는 거죠. 봤죠. 아, 데스노트 한번 읽어본 적 있어요? 배송자 몇 번 적었냐라고 하신 분 있고. 많이 욕했을걸요? 그래요. 자, 전기차님 거 소개해 주세요, 지혜 씨가. 네. 상남자라면 드림카에 대한 주제로 얘기를 많이 얘기하죠. 사고 싶은 차가 하나씩은 꼭 있으니까요. 자동차 얘기는 여성분들에 비해 남자들이 월등히 많이 할 겁니다. 출퇴근길이 가깝고 친구들이 동네 친구밖에 없어도 차는 늘 갖고 싶은 장난감입니다. 그렇죠. 자동차 얘기는 남자들이 많이 하죠. 차가 장난감이라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동네 친구밖에 없어도 차는 늘 갖고 싶은 장난감이다. 차가 장난감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자들은 차에 대해 얘기하죠. 또 다른 차. 티. 티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티. 무슨 얘기를요? 티타임 할 때 티. 티타임 할 때 이 티는 이거 약간 이거 싱가포르에서 온 건데 되게 향긋하지 않아? 뭐 이런 얘기한다고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이제 카페 가면 신상 무슨 뭐 음료나 티 이런 게 나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거 먹어봤어? 이렇게. 이거 히비스커스인데 먹어봤어. 지연이가 또 그 음료 이런 거에 되게 빠삭해서 저한테 추천 많이 해줘. 이거 먹어봐, 예인아. 이걸로 먹어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네. 새로운 신상 음료들. 네. 우리나라가 특히 또 이제 뭐 커피숍 같은 데 가면은 굉장히 다양한 신상 음료들이 있죠. 네. 아,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네. 남자들은 거의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메뉴를 이제 한번 봐요. 쑥 보고. 굉장히 고심 끝에 아메리카노. 알바분들도 답을 알고 있어요. 아, 어차피,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어차피 아메리카노인데 좀 볼 수 있는 권리를 느낀다 할까요? 내가 좀 핫플레이스에 와서 여기는 이게 잘 나가는구나. 아메리카노 주세요. 이미 찍어놨을 수도 있어. 그렇죠. 딱 봐가지고. 왜냐면 남자들은 그 계산대나 주문하는 데 앞에서 약간 버벅거린다. 뒷사람에게 불편을 끼친다. 내가 좀 더 시간을 끄는 것 같다. 이거를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진짜? 예. 그런 게 있구나. 그런 게 있구나. 그리고 가끔 이제 변칙으로 갈 때도 있어요. 뭐 라떼 주세요. 무슨 날이죠, 그런 날들은? 예? 그런 날은 이제 조금 500원 정도 더 쓰는 날. 아니면 바닐라 라떼 주세요. 여자친구랑 왔을 때. 그럴 때도 보통은 이제 아메리카노 마시고 바닐라 라떼 주세요. 뭐. 근데 그게 돈이 더 싸서 먹는 거예요? 아니요. 아메리카노가요? 네. 아니요. 익숙하니까. 우리 위인님을 뭘로 보고 우리 위인님 그런 500원 그거 하지 않아요? 아니 아까 라떼 먹는 날은 그냥 500원 더 쓰는 날? 날이라고 귀찮아서 그리고 그리고 카페 자체를 네, 카페 자체를 남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가지 않아요 잘. 그렇죠. 앉아있는 건 일단 귀찮아하고 해봤자 테이크아웃 아이스 아메리카노 해가지고 아메리카노 좋죠. 왜냐면 이제 약간 가서 PC방 가거나. PC방에도 또 있고. 있구나. 예, 대자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쪽쪽 빨면서 폰 이렇게 좀 보다가 야야야야. 이러고 뭐 보여준 거예요? 네? 그냥 뭐 사진이라든가. 아, 예쁜 여자. 예쁜 여자. 그러니까 차라든가. 뭐 그런 거. 차라든가 이제 자동차. 네, 뭐 그런 것들. 그러면 주식 떨어진 거. 야야야. 이런 식으로. 두 분은 드림카 같은 거 있어요? 저는 딱히 없습니다. 저는 옛날엔 있었는데 요즘엔 없어요. 전 연어도 없어서. 옛날엔 뭐였어요? 전 좀 큰 차 타고 싶었어요. 그 엄청 약간 못생긴 네모난 차들 있잖아요. 지바땡 같은 거? 네네네. 아, 굉장히 비싼 차를 타고 싶네요. 그런 차를 타고 싶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세단? 세단이라는 건 얘기해도 되는 거죠? 세단은 괜찮죠. 세단 같은 그냥 승용차가 좋은 거. 승용차가 좋은 것 같다. 저는 옛날에 90년대에는 이제 학생 때 면허 같은 거 어떤 시절에 영화 보면서 이제 군용 차량 같은 거. 그러니까 집차보다 더 널찍한 험비라 그러나요?
예. 험땡차. 그런 거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예. 잘 어울려요. 근데 실제로 군대 가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아졌습니다. 그다음부터. 자, 그러면 전멸님 거 소개해 주실까요? 상남자 토크라면 게임 얘기가 빠질 수 없습니다. 특히 롤드컵 한 다음 날에는 어제 롤드컵 봤냐는 질문이 남자들 사이에서는 무조건 나옵니다. 그리고 페이커 선수의 위대함과 T-win 팀의 활약 등등. T-1. 글씨 모이냐? 한글로 원이라고 써있는데 왜 윈이라고 있는 거지? 어, 고대, 고대와는 남자들끼리 한 대화 비슷해요. 어. 눈 빠졌냐? 자, T1팀의 활약 등등 이 주제 하나로도 한참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앞담이래. 어, 이런 거 저 되게 좋아요. 언니 너무 이런 게. 극딜이라고. 그렇죠. T1, 페이커의 위대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남자들이 이 게임을 하는 그 롤드컵을 보는 분들이라면 이제 찬양 모드로 가죠. 근데 저는 이걸 잘 몰라가지고 그냥 아 반응을 보고 아 정말 위대한 선수구나. 그것만 이제 아는 거죠. 유추하는 거죠. 위대함 유추. 대단하구나 지금. 거의 뭐 손흥민, 박지성 그 수준이구나 지금. 이야 진짜. 아 막 저랑 지훈이랑 둘 다 게임을 안 하니까 안 하다 보니까 롤을 태어나서 해본 적이 없. 는 것 같아요. 저도요. 그렇죠. 저 아직도 방법도 몰라요. 게임 룰을 몰라요. 그렇죠. 무슨 게임을 하는 건지도 몰라요. 저는. 저도 조금 이제 해봤는데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배워보려고 했는데 이게 험난하더라고요. 아, 배우려고 그래요? 했더니 그 방법 온라인에서 만난 상대 그리고 팀원 이런 사람들이 인정사정 없어요. 자꾸 안부 물어보잖아요. 네, 어마어마하게 인정사정이 없어가지고. 안부? 예, 안부 물어봐, 자꾸. 그래서 이거는. 가족들 안부 가끔 물어보고. 진짜? 멘탈 다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그냥 혼자 하는 거면 상대만 신경 쓰면 되는데 보통 팀으로 하기 때문에 내 팀이 나를 욕하는 것이 이제 느껴지는 게 가장 힘들다. 예, 그래가지고 멘탈 관리 차원에서 안 하는 게 맞다. 아, 그리고, 그 정도구나. 예,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서 제가 하는 축구 게임 같은 경우에도 1대1이지만 안 하고 그냥 저는 컴퓨터랑만 합니다. 어... 네. 그건 좀 슬픈데? 멘탈을 위해서. AI랑 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슬프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소모가 많이 돼요. 감정이. 네. 아, 상처받으시나 봐요. 게임 그러니까. 못한다고 그렇죠. 하면. 그렇죠. 상처받죠. 왜냐하면 저는 그 선수들을 그 많이 수집하고 싶어 하는데 정말 좋은 선수들로 갖춰놨어요. 네. 네. 근데 지금 근데 상대는 나쁘네. 상대는 돈 한 푼도 안 쓰고 실력으로 이제 저를 꺾으면 맞아 현타오겠다. 그건 사실 저는 박수 쳐고 주고 싶어. 어 진짜 잘하시네요.라고 하시는데 저쪽은 비웃죠. 아 그래서 그런 아름다움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따위로 하냐고 나가 죽어라 이런 말들이 이제 훨씬 더 거친 표현으로 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내가 왜 이 돈 쓰고 지구 10가지 받아야 되지? 긁혔네요. 그래서 그렇죠. 긁히는 수준이 아니죠. 그래서 돈 쓰는 것까지만 하자. 아, 돈 쓴 거 남들은 모르게. 그렇죠. 돈은 쓰는데 남들은 내가 몰라. 내가 왜 내 돈 쓰고 긁혀야 돼. 네. 너무 웃기다. 현명한 판단이에요. 효율적입니다. 네네.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고무고무 열매님 건 볼까요? 네, 남자라면 어릴 때 재밌게 본 애니메이션 하나씩 있지 않나요? 저는 원피스를 좋아했는데 저랑 취향이 비슷했던 친구들이랑 원피스 여자 캐릭터 월드컵, 되고 싶은 인물 월드컵 등등 추억의 애니메이션 주제로도 얘기합니다. 남자들도 이런 종류의 VS 게임은 좋아하거든요. 저희 러블리즈는 그런 게임 많이 해요. 엄청 최악으로 밸런스 게임. 밸런스 네. 게임. 예를 들면 막 뭐가 있을까? 막 예를 들면은 배성재 대 유희관 막 이런 거. 무슨 기준으로 하는 거죠? 뭐 올라간 사람이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이긴 거죠. 이긴 거예요? 네네 네. 근데 이거를 그 저희 멤버 언니 중에 명은 언니가 진짜 그 문제를 잘 내요. 약간 너무 비방이라 진짜 컨텐츠 찍을 때도 저희가 그 게임을 많이 했는데 명은 언니의 질문이 너무 비방이라 못 나갈 정도로 재밌는 그런 그 문제를 잘 만들어요 명은 언니가. 비방용이다? 네. 네네. 궁금한데? 말할 수 없어요. 쓸 수는 있나요? 응? 쓸 수는 있나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이제 막 이런 거죠. 저희들만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뭐 막 왜냐면 회사 사람들, 회사 사람, 물림 직원들 약간 이런 거. 뭐 대표님, 대표님 이렇게 하면서 누가 더 최악이냐 뭐 이런 월드컵을 아니 아니요 누가 더 좋냐, 좋냐. 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보고 한 명이랑 살아야 된다면 뭐 이런 거 그런 식으로 맞아 맞아 맞아요 맞아요 저희끼리만 재밌는 거죠 있느냐? 네네 저희끼리만 웃긴 거죠 괜찮네요 그죠 네 그런 게 사실 많이들 하는 거죠. 그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합니다. 오, 예. 진짜요? 굳이 뭐 한 명이랑만 내가 무인도에 살아야 된다. 사실 둘 다 별로 관심 없는데 둘 중에 그나마 누구 고를 거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죠. 베디한테 무인도에 가야 되는데 무조건 저랑 지 언니 중에 한 명을 둘 중에 한 명을 데려가야 돼요. 무조건. 그럼 누굴 데려갈 누구 거냐. 데려갈 거예요? 이런 거 재밌죠. 웃기잖아. 누구 데려가실 거예요? 둘 다 하루는 술 먹었겠지만 꼭 데려가야 됩니까? 꼭 데려가. 혼자 살면 안 되나요? 안 돼, 안 돼, 안 돼요. 무조건 유지혜 혹은 정리인을 데려가야 돼요. 야. 데려가. 무조건. 데려가는 게 벌칙이에요, 아니면 아니, 아니. 호상이에요? 호상이죠. 호상이 아니라 호사죠. 아, 호사. 네. 호상이면 죽는 거예요. 호상. 호사를 누리시는 거. 호사를 누리는 거다. 포상이랑 호사 합쳤네. 포상과 호사를 합쳐가지고 호상이다. 호사란 말 하고 싶었어요. 둘 중에 한 명 데려가면 호상이다. 네. 그게 맞는 말일 수도. 그렇죠. 네. 불러봐요. 불러봐요? 뭘? 골라봐요. 아, 골라보라고요? 네. 불러보라 그래가지고. 할 줄 아는 거 있습니까? 할 줄 아는 거요? 요리할 줄 아는 사람. 저요. 뭐 하는데? 근데 예니도 요리 잘해. 배달이 안 돼요. 아 지금 너 떠넘기는 거예요? 저 할 줄 아는데 아 예인이가 더 잘해요. 예인이가 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아 예인 씨가 더 잘합니까? 아, 네네. 근데 힘은 지연이가 진짜 세요. 힘이 세다. 근데 네. 더 똑똑해요. 아 정예인이 그나마 더 똑똑하다. 네네네. 아 그나마 영어가 좀 돼요. 영어가 된다. 무인도에서 영어를 어디다 쓰죠? 지나가는 배는 보통 영어를 하기 때문에. 네가 가. 불필요할 줄 알아요? 네가 가. 아 이게 바로 칭찬 배틀이네. 네, 저 재밌다. 저를 가운데 놓고 뭐 하는 짓입니까? 네, 그냥 배디랑 가면 저희도 호사죠. 그러면 무인도에 가는데 유희관대 배성재다. 배성재. 나도. 아 왜? 조금 더 빨리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왜죠? 그냥 뭔가 뭐든 이렇게 해올 것 같은 게 뭐 희관 오빠는. 아, 해낼 것 같다. 뭔가 거기서 비상식량으로 가져간다고 하죠, 분이고. 뭔가 희관 오빠가 거기서 그 바닷물로 머리 이렇게 세우고 있을 것 같아. 소금물로 머리나 세우고 있을 것 같다. 그래 뭔가 희관 오빠는 유희관은 왠지 느낌이 무인도에 있는 모습을 이미 본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미지가 무인도에 떨어진 유희관을 본 것 같아요 이미. 그런 느낌 있습니까? 네. 그라운드에서 본 건지 무인도에서 본 건지 모르겠는데 네. 왠지 본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상탈 이미지 때문인지 유희관이 훨씬 탈출이 아니라 상의 탈출이 아니라 상체 탈출이 아니라 상의 탈의. 아 했었어요? 예. 찾아봐야겠다. 아 유희관을 데려가셔야죠. 무조건. 왜냐면 돌을 던져가지고 짐승들 잡아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건 해줄 것 같은데 뭔가 짐승 잡고 막 불 피우고 뭔가 이런 막노동 이런 건 뭔가 엄청 잘하실 것 같은데 왜냐면 스포츠 선수였으니까 얼마나 그치. 힘이 좋겠어요. 근데 배디는 그 정도의 어떤 힘은 없겠지만 두뇌로 그러니까 어떻게든 구조를 무인도에서 네. 어떻게든 생존할 것 같다. 나를 살려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 같다. 네네네. 돌아올 수 없어요. 그냥 거기 살아야 돼요. 그럼 저는 유희관 오빠를 아 유희관에게 짐승 잡아오고 불 피우기 시키겠다. 전 그래도 성재 오빠를 왜? 그래서 좀 더 친하니까 재밌어. 아 유희관 안 친하다. 그래도 최악의 아니 같이 한 세월이 있으니 아하 같이 한 세월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눈물의 여왕님 거 소개해 주세요. 네. 제 전 여자친구 이름은 수연이었는데요. 헤어진 지 목이 메네요.
헤어진 지 5년이 지난 지금도 요새 수영 다닌다고 하면은 수연이가 생각나네. 수연이는 잘 지낼까 등등 친구들이 저를 조롱하려고 전 여친 얘기를 합니다. 첫사랑 얘기도 당연히 하고요. 저는 상남자라 이런 조롱에도 늘 꿋꿋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개인적으로 평범한 연애 얘기보다는 조롱 토크 비중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거는 제대로 된 사연이 왔네요. 네. 남자들은 꼭 이렇습니다. 그래서 절대 친구들에게는 네. 여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 진짜? 예. 오히려? 예. 그러면 남자들끼리는 서로 연애 상담도 안 하겠네요? 할 때 있죠. 이제 멋 모를 때. 너무 힘들 때. 멋 모를 때 중고딩 때 얘기를 했다가 평생 가요. 오. 예. 40, 50대도 아 맞다 걔. 실수인 것처럼 친구들끼리 술 마시다가. 야. 진짜 아내랑 있을 때. 알바의 이름이 예인이래. 아 예인? 미안하다 야. 아! 이런 식으로 가죠. 아 진짜 아저씨 보통. 토크. 보통 그렇게 갑니다. 아 맞다 예인. 야 예인 얘기하지 말라고 임마! 이러면서. 아! 괜히 가운데 놓고 더 얘기하죠. 야! 예인 씨한테 시키자. 아 진짜 네. 너무 웃겨서 어디선가 본 것 같아. 네. 무조건 그 제가 항상 제가 후회하는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때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네. 초등학교 때 한번 얘기했다가 초등학교 때부터 연애를 하셨어요? 연애가 아니라 이제 뭐 보통 뭐 짝사랑 뭐 이제 그런 초딩 아. 수준의 그거 교감이 있었을 때 친구들이 알게 된 다음에 그게 지금까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얘기 안 하죠. 그 다음부터. 성인이 된 다음엔 당연히 얘기 안 하고. 예. 그 버릇이 제가 아나운서가 된 다음에 뭐 방송에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뭐 연애 얘기나 뭐 이런 비슷한 근처에도 안 가는 이유가 그때 깨달았어요. 본질을. 한 번 얘기하면 이건 평생 간다. 아.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나오면 무조건 차단하는 게. 아. 예. 그러다 성인군자가 되셨군요. 성인군자로 사는 게 네. 낫다. 욕 먹더라도. 예. 두 분 어떻게 뭐 물론 평생 놀리는 것도 연애 비즈니스 연예계 비즈니스에서는 캐릭터일 수도 있죠. 네. 선택하시겠습니까? 아 조롱 토크 전 재밌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저도. 네. 저희 이미 여기 조롱밭이잖아요. 베테니. 상여자들은 전 남친으로 놀리나요? 아 근데 저랑 지연이는 그런 경험이 없는 게 이제 전 남친이라는 게 없었다 보니까 이게 그런 토크를 상여자들은 서로 지켜주는구나. 좀 하기가 좀 어렵죠. 상남자들은 서로 지켜주지 않습니다. 예인이 예인이 이런 식으로 서로 입이 방정이야. 예인이라니. 나중에 그렇게 할 만한 어떤 사건이 생기면 저희도 한번 해볼게요. 아, 아무튼 걸그룹으로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지켜주는 게 약간 패시브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아, 뭐 실제로 뭐 그러니까. 답변이 코딩처럼 나온다고 하신 분 있고요. 그래요. 자, 아무튼 전 남친 첫사랑 얘기도 안 하나요? 첫사랑? 예, 네, 없어요. 아, 안타깝게도 첫사랑이 31세인데 아직 없다.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기 전에 대답이 나왔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라고. 이게 네. 웬만하면 한 박자 늦는 게 지혜신데 네. 이런 분야에서는 코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요. 즉시 나오는 거예요. 네. 없어요. 네. 그냥.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여기는 모쏠이 그러면 3명? 메인 작가까지 해가지고? 저 모쏠 아니에요. 오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태규님 거 소개했어요. 네, 30대 중반부터는 건강관리 얘기도 많이 합니다. 직장 다니면 몸이 삭거든요. 멀티비타민 같은 거 추천받아서 먹기도 하고요. 슬슬 뚜껑 걱정하는 친구들도 생깁니다. 남자라면 뚜껑 싸움이잖아요. 20대 때는 이런 얘기 안 했는데. 남자들이 유일하게 서로 진찐으로 동정해주면서 잘 됐으면 하고 바라는 게 뚜껑. 바로 이런 뚜껑이죠. 그래서 약간만 조짐이 이렇게 보이면 그러면 서로 분위기 어두워집니다. 아 그러면서 여자들은 신경 안 써도 돼요. 나 괜찮아? 나 위험해. 언니 괜찮아. 예. 네. 왜냐면 그 남자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잘 안 놀리는 이유가 언제 자기도 그렇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배디 네. 알고 보니 가발? 벗겨져서 계속 모자 쓰고 있는 거 아니죠? 제가 모자만 썼나요? 거의 한 10번 중에 8번 모자 쓰셨던 것 같은데? 저는 두 가지예요. 모자를 썼거나 세팅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맨 머리로 오질 않아요. 왜? 왜냐면 전 두상이 별로 안 예뻐가지고 두상? 예, 머리를 그냥 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오면은 약간 그냥 이상한, 그러니까 예의 없어 보이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부스스해 보이고. 네네네. 그래서 그냥 모자를 쓰거나 그러니까 저에겐 이제 정장 같은 거죠. 네. 모자를 쓰거나 아니면
머리에 뭘 했거나 뿌려서. 제가 베디 머리카락 만져봤잖아요. 엄청 얇아요. 얇아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가 실제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넌 머리카락이 너무 가늘어서 아이고 내 아버지처럼 이렇게 되면 어떡하니 이런 식으로 찐으로 걱정하셨는데 어릴 땐 그걸 알아듣지도 못했어요. 초등학생 때 그게 뭐 그러니까 아버지가 약간 벗겨져계셨는데 그게 뭐 근데 유전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뭐 중요한가 어렸을 땐 잘 모르니까 그 뭐 그냥 아빠의 모습은 저런 건가. 근데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완전히 벗겨진 느낌은 아니셨고 예 아무튼 그랬는데 저 숙연해지네요. 그게 아버지까지 나오니까 예, 뭐라 장난을 못 치겠네요. 뭐라고 말을 못하지. 숙연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무튼 이게 건너뛰기도 하고 네 한 대를 네 한 대를 건너뛰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저는 다행히 어렸을 때부터 가늘었는데 그렇게까지 크게 변하진 않았어요. 크게 관리한 게 없는데 예 그래서 아 이건 정말 그냥 유전이구나 예. 그래 머리카락이 얇은 거 치고 그래도 빼곡히 아이들이 살아 있어요 지금. 예. 시민들이 수심 많으세요. 예, 맞아요. 그래가지고 앞에만 맞나? 근데 그것도 있어요. 제가 그때 봤을 때 거의 정수리가 뒤통수에 있어요. 아, 베디가 머리를 여기 앞으로 딱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그 어렸을 때 보면은 머리카락이 굉장히 굵으면서 빳빳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쵸. 안심하면 안 돼. 아 맞아 맞아. 20대 중반 지나면서부터 확 운명이 갈릴 수 있다. 남자들은 항상 머리 문제에 있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저도 예. 이렇게 얘기 어느 정도 편하게 얘기했지만 갑자기 내년부터 후두둑 될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예. 아, 예. 그러면 받아들여야죠. 방법이 있으니까. 신나죠. 예. 이 바닥에서 항상 겸손해야 돼요. 머리 바닥에 모바닥에서는 무조건 겸손이 답입니다. 심으실 거예요 많이 빠지면? 전 안 심을 거예요. 그냥 대머리로? 예. 입에 담아놓고 갑자기 숙연해지는 거예요. 예. 삼켜. 대머리까지는 안 될 것 같고 보통 이제 아예 정윤국 씨 같은 머리가 되면은 오히려 편할 수도 있지만 보통 약간 듬성듬성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부분 가발을 이용해야죠. 잘 좀 부분 가발 필요하시면. 저랑 지 언니가 돈 모아서 그 정도는 해드릴게요. 네. 돈이 없어서 안 하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어떤 아니, 선물, 애정하는 선물. 마음을 담아서. 예, 자 감사드리고 걱정해 주셔서. 자 분위기 전환해서 광고 듣겠습니다. 뭔가 되게 사연을 많이 읽어서 그런가 엄청 길게 하고 있는 기분이 있네. 아 끝났는데 끝났구나. 이거 모니터에 써드릴게요. 머리 심는 거는 되게 그 뭐지? 고통스러울 것 같아. 머리 심는 거? 근데 남성분들 되게 많이 심지 않아요? 머리 얘기는 다 편집된데 왜요? 너무 마음 아파서 듣는 사람들. 남자들이 많이 듣는데 가슴 아파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뭐 편집 누가 편집한대 근데? 아 이분들이 편집을 결정하는 분들은 아니에요. 아 우리가 말 실수했나? 편집은 황현이가 결정합니다. 그래 그리고 가격이 싸지가 않잖아 머리 심는 게. 황현 오빠는 머리 많아요? 보이잖아. 맞나? 아니 남자들은 잘 가리잖아요 없어도. 뭐 그거 최대한 이야기를 자제하는 게 좋죠. 숙연하니까. 네. 듣고 싶습니다. 자 상남자 자 배텐 상남자템 리뷰쇼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 1인 영화권 패키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1인 영화권인데 무슨 패키지지? 팝콘 같이 먹는 건가? 자 다음 주 주제는요. 다음번 주제는 상남자의 인테리어입니다. 상남자는 어떻게 집을 꾸미고 방을 꾸미는지 상남자가 생각하는 멋있는 인테리어 추천템들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요. 영화권 받으면 4분 44초 보러 간다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야, 그래요. 사연은 베텐 홈페이지 월간 이썹 게시판 그리고 SNS 공지글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오늘 색다른 코너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너무 재밌지 않았나요? 네 다음에 또 다른 코너 시켜주세요. 아, 또 체인지를 해보고 싶다? 네. 알겠습니다. 시켜주실 거예요? 아니 일단 검토해볼게요. 회의를 해봐야죠. 제가 저는 민주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즉시 결정하기 어렵고 예인 씨 어떠셨나요?
뭔가 이게 퀴즈를 맞춰야 한다라는 부담감에서 좀 벗어나다 보니까 오늘 오랜만에 좀 더 토크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러면 오늘은 벌어가는 돈이 없나요? 없죠. 예, 그냥 출연료만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어떡하지 언니? 우리 딱 이번 주 어떻게 살지? 아 그러니까. 아 큰일 났네. 좀 굶자. 좀 굶어야겠다. 좀 굶으시고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끝인사 부탁드려요. 네 끝곡은 버즈 남자를 몰라고요. 소등합니다. 양 꿈꾸세요. 고생했습니다. 아, 고생했습니다. 사싱.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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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학교 언제 와서. 밴드 합주? 네, 한 3시간 하겠지? 3시간 넘게 하는 밴드를 근데. 밴드도 다 같이 불러가지고 하는 거 그럼요. 맞춰가는 빡세겠다. 그분들. 저희는요? 너희들도 빡세겠지. 너희들은 해야지. 해야죠. 뭐 할까? 포즈. 뭐 포즈 저희 있니? 남자처럼 머리 남자로 바꿔주시면 안 돼요? 왜? 상남자. 상남자 리뷰템이니까 좋았어. 아예 스포츠 머리잖아. 그 다음에 여기다 상남자 리뷰 써주세요. 근데 그러면 축구 포즈로 사진 머리가 되네. 너무 있는데 지금 머리를 좀 이렇게 하든가. 저는 이거 자르면 되겠다. 나 묶을게. 아니 그렇게만 하면 돼. 예은이. 축구 포즈. 축구 포즈? 그게 뭐야? 저 오빠는 뭐 하는 거야? 남자들은 사진 찍을 때 이래. 한번 더. 남자들은 포즈 같은 거 잘 안 해. 오빠 배고프세요? 하나 더 있잖아 이거 남자들 사진 찍을 때. 나 이렇게 해서 오빠 배에서 소리 나는 거 들었어 꼬르륵 소리.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빠이. 다음 주에 뵈어요. 네. 안녕. 안녕하세요. 빠빠빠이. 나도 화장실 갔다. 야구하고 있나 지금? 화장실 가야겠다. 여러분 생방으로 오세요. 끌게요.